오복의 유래는 묘터 4개, 집터 1개가 있는 5개의 복지라는 풍수지리에서 유래됐으며, 지리, 생리, 인심, 아름다운 산, 좋음 5가지 조건들이 다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춘면 대봉리 오복마을에 위치한 오봉산은 1945년 3월에 창건됐습니다. 임후의 보살이 태백산에서 생식을 하며 수행을 하던 중 훤한 대낮의 허공에서 내가 신라의 선덕여왕인데 경주남산 밑에 부처님 도량을 창건했다. 울산 약천산 아래 절을 지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임후의 보살과 불자들이 신심으로 약천산 기슭에 작은 암자 하나를 세우고 마을 이름을 따 오보감이라 불렀습니다. 창건한 지 50여 년이 흐른 1996년에 봄, 영현스님, 상자 해운스님, 원성스님, 신도회장 청명심 차영환, 대행심 보살님 등 많은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중창불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0년 대운전, 관음전, 삼성각, 요사채, 종무소를 완공하고 깨달음의 보물이라는 뜻을 담아 오봉사라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8세에 부처님으로 성불하신 용년님을 대한민국 최초로 모셨습니다. 오봉사 대웅전 뒷산에는 5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봉우리. 이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면 꼭 깨달음을 성취한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이자 제27대 왕으로 불교를 융성시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머니는 석가모니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온 마야 부인이며 시호인 선덕은 불교 경전인 대방 등 무상경에 나오는 선덕 바라문에서 인용된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신라 호국신앙의 중심이 된 황룡산은 진흥왕 때 착공해 선덕여왕 제24년에 완공됐으며 제2기간 15년 동안 무려 25개의 사찰을 창건했습니다. 향기로운 황제의 사찰이라는 뜻을 지닌 경주 분황사 역시 선덕여왕이 연호를 바꾼 해에 완공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봉사에서 마련하는 선덕여왕 추모향제는 선덕여왕의 호국불교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머무시면서 무상심심이며 법문을 설하시고 가릉빈가 공명조 백화공자갱무 사리세 극락조 등이 사념처 사정근 사신조 혹은 노려 칠보리분 팔성도분 등 우진장 법문을 노래하고 팔공덕수의 오색 찬란한 만다라바 등 우담바라 연꽃이 맑고 고운 빛과 향기를 바라는 저 영원한 해탈 열반의 광명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해상 구품연화대로 상품상생지 발언 응양각해 오아일심 김영정네 헌자지는 요나야 사방 옴바라민나야 사방 바라미나야 사바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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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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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소바라 삼바라 시감노수지는 나도소바야 나다나다야다냐다 오마달바 서로바라서로 사바나무 서로바야다 다다다다 오마달바 나무 서로바야다 다다다다다 불기 1567년 계면연 4월 6일에 오봉사 장건 78주년과 계산대제미 선덕여왕 추모 봉향대제봉행 설판제자 동참제자 시해합원 사부대중등복이에 상서선마 오봉사 장근 계산조 역대 선사 강령 등과 아선덕 여왕 위와 일체 대한민국 건국 이전 이후 6.25 사변 이래 육해곤 군경 전몰 장병 호국 영령 순국 영령 등 강렬 우열명령가 오대양 육대주 위국절사 부처님 숲 오봉사 창근 78주년 계산대제 및 선등여왕 추모봉향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다시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양은 가류향과 꽃을 뿌려 정화의식을 행한 다음 명상에 드는 답법이지만 지금 보시게 될 답법은 오봉사 창근 78주년 성덕여왕 추모 봉향제대에 헌달을 하는 가류향으로 허공에 원상을 그리게 됩니다. 꽃을 지상의 원상으로 휘날리는 하이라이터인 정화의식을 하고 자리에 들어오면 공두 세 분은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시원자 세 분 공두가 똑같이 입은 선대라고 부르는 앞치마의 허리띠 매는 방법도 역시 영산제 나비춤의 의상을 모방하였습니다. 둥근 원은 완전함과 영원함을 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봉사 창근 연휴가 되는 선덕여왕을 기리고자 선덕여왕 추모제 봉행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보기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대 이렇게 비가 오고 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예. 인사 말씀을 올리기 전에 예. 이 오봉사가 이렇게 오늘이 이렇게 계산대제와 선덕여왕님을 예. 모시고 봉향대제를 할 수 있었기까지는 저의 은사이신 영자 현자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희 은사스님께 큰 박수 좀 한번 그리고 우리 오봉사 최초 창근을 해서 창근이면 자꾸 하셨고 지금 현재 이 불사를 여기까지 함께 추진해 오신 우리 명예회장님 정명심 보살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할 텐데 연로하셔서 연로하셔서 여러분들의 박수로 이렇게 크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시게 오늘이 오늘의 오봉사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많은 우리 오봉사 이모님들과 신도님들의 또 많은 불자님들과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오늘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어제까지도 비가 오고 이래서 상당히 걱정도 하고 염려도 많이 했는데 우리 오봉사 우리 혜원선님 밤잠 주무셨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기 예보상에도 오늘 비가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혜원스님이나 우리 영현스님의 어떤 그런 어떤 지역에 큰 봉사와 또 많은 어떤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날씨마저도 축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봉사 오늘 계산대제 7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선덕여왕 추모 봉향대제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오봉사는 1945년도 3월 달에 오봉암으로 창근이 되어서 지금 오봉사로 이렇게 거대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혜원 스님을 비롯한 우리 영현 스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주지 스님은 저에게는 누님 같기도 하고 또 지역에 전혀 권여식이 없고 지역 발전에서 봉사활동 또 우리 장학사업 이래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착한 사찰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봉사컴에 아 거기는 정말 착한 사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한테는 친근하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오봉사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기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저희들 울주군 행정에서도 우리 오봉사와 더불어서 우리 울주군의 불교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가뭄의 담비라는 이야기가 딱 어제 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국에 각종 산불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울주군도 혹시 산불이 날까 싶어서 우리 군수님이 노심초사했었는데 어제 마침 정말 담비가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화창하고 청명한 오늘 제78주년 오봉사 계산대제 그리고 우리 선덕량 초모 봉양대제를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아마 우리 역사적으로 불교가 제일 흥행했을 때가 신라시대 특히 신라시대 중에도 우리 선덕여왕 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선덕여왕 때 정말 우리 불교가 가장 중흥기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흥이 불교의 중흥만을 비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시민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우리 불교의 중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산대제와 우리 선덕여왕 추모봉황대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불교를 통해서 우리 민생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착한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찰. 이 선한 기운이 우리 울주를 비롯해서 울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좀 퍼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착한 나라를 통해서 더욱더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더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예, 먼저 오늘 오봉사 창건 78주년 기념 계산대제 및 선덕여왕 추모 봉양행대제를 울주군의 전인을 대표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대제를 통해서 선덕여왕을 추모하고 어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울주군의에서도 우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근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스님과 더불어 우리 신도님들 이래 같이 협업해가지고 우리 부처님에서 오봉사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가실 수 있도록 안락한 도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길을 보면 부르지도 못할 이름 없는 수많은 중생들 저녁 끝에 떨어지는 풍경 소리만 극락왕생하고 어머님 생전에 출가한 이 몸 어깨 다리 아기도 무거운데 한수야 부르는 신 목소리에 번쩍서 돌아오고 따라온 성냥이 울음소리만 되돌아서 멀어지네 말하기 싫어 야이야이야 막혔지만 거느리 가네 야이야이야 지금 봄이 떠